여기가 스위트동 로비예요. 진짜 예쁘죠? 짜잔! 여러분, 메이필드 호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되게 큰 찍고 있는 거야? 네. 너무 예쁘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빨강식. 32번 5원 그리고 그리움 아 피겨야 피겨 안 문 줄 알았잖아요. 그걸 왜 찍는 거야? 꼬꼬네요. 머리가 길죠. 제발 그러지 좀 말이에요. 손가락을 찍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 포도씨네. 베르사체 선생님. 베르사체 선생님이라니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 만지진 않겠어. 좋은 거 같아. 저녁 시간인가 봐. 저녁밥 정확히 어디서 진짜 인어공주야. 이런 취향이신가 봐, 대표님이. 동상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카페 가는 길. 문이 엄청 커요. 케이크 있다, 케이크. 예뻐라. 확실히 막 눈에 밟히는 높은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화면이랑 노을이 잘 보인다. 그지? 응. 난 그리고 이렇게 비싸 보이는 나무가 너무 아 이거 비싸대? 몰라. 이 노을 지는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 아니 손잡고 이렇게 걸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추워서. 이제 불 들어오기 시작했어. 뭐야? 몇 시인데 지금? 6시인가 보다. 오길 잘했지? 네. 내가 봤을 때 내가 업그레이드를 사실 한번 받은 적이 또 있었거든? 비행기에서? 근데 그냥 유나이티드에서 이코노미에서 맨 앞자리 이코노미 플러스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내가 저 환승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앞에 좀 앉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네. 그랬는데 표를 받아보니까 이코노미 플러스인 거야. 맨 앞줄인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그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인사를 잘해서 내가 아까 저기서 체크인할 때도 들어가자마자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랬거든. 그분도 막 너무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름 물어보고 하다가 뭐 방 혹시 업그레이드 해드려도 괜찮겠냐 막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근데 나는 항상 좀 그렇게 하는 편. 내가 덕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저기 막 제 아는 누나도 공항에서 발권 일 하고 이랬을 때 여권으로 머리 맞고 막 이랬다는 얘기 듣고 이래서 뭐 하루에 만나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진짜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저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업그레이드가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팔자에 없는 스위트룸에 진짜 뭐 침대 하나에서 침대 두 개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거실이 생겼어. 방에서. 보통 근데 영화 보면 이런 데서 많은 비리들이 일어나잖아요. 골프장 쉼터. 저희는 추워가지고 방으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가 지니까 덩치가 있다. 여기 우리만의 테라스가 있잖아. 아 근데 이렇게 막혀있는 테라스네 사방이. 그러니까 그래서 멋있는 거야. 약간 스위스 절 안 가봤잖아. 맞아요. 하여튼 지금 요즘 한참 이슈잖아요. 현빈 씨가 나와서 스위스 뭐 해? 아 너 사랑의 불시착 안 봐? 그 어마어마한 2분에 한 번씩 우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야. Come in. 산책 끝.
이제가 한창 노래예요. 벨타워의 종소리는 하루에 두 번 울립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하오.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짜 돈 벌기가 세상에 제일 힘들죠. 멋지죠. 내가 내 좋아하는 사람 같죠. 맞죠. 도대체 여보가 뭘 사왔는지를 얘기하세요 빨리요. 오늘 여보가 엽떡을 사왔죠. 고마워요. 맞죠. 여기서 먹을 거야? 네. 얼른 먹자. 여보야. 어젯밤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번 했는데 겨울이니까 한번 더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엽떡을 먹고 잤더니 좀 부었네요. 아, 경훈아. 응? 복래원 예약해? 오늘 날씨 계속 돼. 그렇다고 알려준 거야, 뭐야, 씨. 뭐야! 왜 화가 났죠? 몰라요. 졸려서 지금 잠투정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약해? 아이, 정말. 아이, 정말. 미나 해보자. 진짜. 추워. 팔을 못 내밀어요. 너 근데 저거. 욕조를 닦고 나가 왜 그래? 응. 다 다르게. 뭐야. 저는 아무리 호텔이지만 좀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살짝 청소를 하고 오직 갈 거예요. 일어났어요? 뽀뽀씨? 왜? 자꾸 나한테 입 닦지라고 하죠? 여기 만나보니까 어떤 거 있지?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물 두 병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360호. 응. 혹시 세 병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 된대. 된다잖아요, 피피씨. 화가 잔뜩 났죠. 아침에 일어나면 화가 나죠? 안 났어요. 녹아서 온 것 같아. 내가 열어볼게. 큰일 났다. 부러졌어? 아니. 그러면. 오. 얼음이 여기에 이렇게 붙은. 아, 진짜 고드름이 생겨. 오, 오. 잘했죠. 오. 깡깡이죠. 깡깡 됐죠. 너도 수영복 입고 들어와. 어딜? 뜯을 욕조야. 진짜 좋은데? 어제 라이브를 아침 6시까지 하는 바람에 수영은 못 갔고 운동도 못 했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좋아. 왜 입으로 말로 그렇게 해요? 만화처럼? 아유 좋아라 막 이렇게. 말 걸지 말라고요? 오 멋지죠? 아침에도 기분이 좋네요. 저는 물이 오면 커피를 타서 바로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형돌이는요? 커피요? 커피 1인분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차갑게 얼어가지고 에스프레소 샷까지 얼어버렸어요. 몸을 담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나 주.
안 돼요. 주세요. 내 거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나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품. 나갈 준비를 마치고 마쳤습니다. 복래원 12시 반으로 예약했고요. 가서 밥 먹을 것이에요. 이제 체키 체키 아웃 하러 갑니다. 체키 아웃, 체키 아웃, 체키 체키 아웃, 체키 체키 아웃. 여기서부터 이렇게 웃으면 돼. 안녕하세요. 저희 체크아웃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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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해방이당. 해방이다. 일로 갈까요? 이곳은 해방촌. 이곳은 해방촌. 여기 산책로가 정말 정말 예쁜데 낮에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네요. 기쁨씩.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야,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그래서 여기 부모님이랑 와도 좋고. 어? 혼자 뮤비 찍고 있죠? 미스코리아 아니에요? 형들 입술 떨어졌죠? 입술 두 개만 떨어졌어. 열고 걸었으니까요. 어땠어, 호캉스? 날씨가 참 좋구나. 갑자기 선녀님인 줄 알았죠? 날씨가 참 따스하구나. 아, 나갑죠. 조심하거라. 네, 마마님. 헌데. 햇살이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구나. 길도 이렇게 구비구비 잘 해놓으시고. 여름이나 봄에 오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밥만 먹으러 와도 참 좋은 곳이랍니다. 여기에요, 복래야. 진짜 이렇게 한옥으로 독채예요. 와, 진짜 두껍다, 이놈. 200살쯤 됐을까? 저것 봐. 예뻐라. 여름에는 저 두꺼비에서 물이 졸졸졸 나온다. 어머. 여기에요, 여러분. 복래한. 기화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 여행 한 것 같아. 깜짝이다. 여기 봐. 귀엽네. 뭐 어, 하는 거지? 멍멍아. 오. 오. 줄 하고 갔죠. 갔죠. 안녕하세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 성함을 오 원이요. 네. 너무 일찍 왔나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다 쓰시는 거니까. 아,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게요. 아, 방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뻐라. 예쁘지? 오, 완전. 여기가 이렇게 안에도 한옥이 돼 있고. 저희는 이거 먹으려고요. 점심 상차림. 건강죽, 냉채, 전, 잡채, 갈비, 된장, 다과. 가격은 58,000원. 그 예쁜 경돌이. 진정한 호캉스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에요. 역시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그치? 우리 돈 많이 벌면 이런 거 먹어요. 수라, 수라 먹으러 가. 왕밥. 근데 제일 비싼 건 복래 세트인 것 같아. 어, 23만원이래. 나는 근데 내가 좋았던 거는 경복궁 가면 이렇게 창문 돼 있잖아. 열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데 돈만 있잖아. 이것도 닫혀 원래는. 처음에는 엄마 어버이날 때 누나가 예약을 해서 같이 왔었고 그 다음에 나는 미국에서 온 친구 데려오고 모니카가 남자친구 왔어. 혼자 왔을 때도 데려오고. 근데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여기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신기하다. 나도 신기한데. 어, 어떡하나. 꽃이야.
감사합니다. 이 그릇의 무게감이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밥 맛있는 것 같지? 냉채네 진짜. 뭐 아이라인도 그렸어요 오늘? 응. 어 멋지네요. 시간도 없었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정면을 봐.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먹으면 무서워. 맛있다. 그게 진짜 맛있어. 그렇더라. 이렇게 막 좋은 경험하고 이럴 때 생각나는. 너 누가 제일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도 엄마 생각. 먹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내가 싫다. 근데 나는 약간 생각나는 편. 약간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은 게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었어 그냥 좋게 좋게만 가져갔던 그랬던 친구들이나 그랬던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또 먹거나 또 올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아, 막,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는 왜 세 개밖에 안 나와? 아. 어, 막 이런 거. 막 다, 막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올 정도는 아니네. 막 이러면 난 너무 좋았거든. 막, 와, 맞아, 진짜 맞아. 너무 좋다.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너무 친절하고, 막 한복 입었어. 이러는데, 별거 아니네. 화가 나죠. 다시는 너랑 안 올 거야. 이따가 갈비랑 식사는 같이 드릴까요? 아니면은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드릴까요? 그쵸, 동치미 한 번씩만. 아, 네네. 관자. 맞아, 근데 진짜 속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네 관자가 커요. 병들이 바꿔, 관자. 그럼 바꿔. 네. 어, 진짜, 진짜. 해물 잡채예요. 관자랑 오징어도 있네요. 야 미치고 관자 먹어봐. 응. 나 해물 잡채 처음이야. 나도. 그리고 나는 음식을 엄마가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내가 많이 하기도 하니까 이런 정성 손이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 그런 거 먹을 때 항상 그걸 만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계란을 이렇게 얇게 잘랐다는 그런 것에 대한 존경심 보통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초점마저 잡지 못하는 이 얇기. 머리카락 같이 얇죠? 너무 맛있다. 미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려오셨네. 진짜. 근데 이런 거 먹으면 넌 진짜 안 그래? 맨날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응. 난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서 좋은 음식 먹거나 좋은 호텔 가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이러면 항상 약간 불안했어요. 다시 못 오면 어떡해? 이렇게 좋은데 다시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불안이 항상 있어서 그 순간은 잘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가끔 이렇게 올 때 더 감사히 먹고 더 잘 느끼면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부지 누나가 이걸 먹으면 그렇게 즐겁겠어?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겠지. 가족이랑 먹어도 즐겁겠어? 매번 먹을 수 있는 건데. 고기가 5점이네. 아, 된장 미쳤네. 진짜. 아, 진짜 좋다. 딱 소주 한 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다. 그치? 그냥 딱 나눠서 반 병씩. 아니면 약간 센 화요나 이런 독주 같은 거 살짝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조그만 저게 있었나 봐. 반주하시라고? 오늘 나온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인상적인 거? 나는 그 냉채에 나온 마랑. 맞아, 그런 냉채 어디서 먹기가 좀 힘들어. 나는 집에 가면 밤죽이 제일 생각나. 아, 밤죽 엄마 맛있어. 먹이고 싶어 또. 브로콜리? 진짜 맛있지? 북내원에서 직접 만든 유자차와 과일하고 저 자주 온다 약과 주셨어요. 금가루가 올라간 약과. 이것도 만드셨대요. 잘 먹겠습니다. 내 말 약간 한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보여. 너무 맛있던가 보네. 뭐 하자 했지? 몇 시에 하자 했지? 내가 할 수 있어. 그치, 그치, 그렇긴 하지. 호캉스 끝. 안녕.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로비로 가서 똥 쌀 거예요. 배부르니까 갑자기 똥 마렵네. 제대로 된 호캉스지? 즐긴다. 똥도 호텔에서 싸야지 진짜 호캉스지. 저희 그럼 똥 싸고 이제 집에 갈게요, 여러분. 안녕, 즐거웠어요.